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네,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이시고요. 저는 이분 방송과 하고 나면은 제 이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이 한 두 배씩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 정비사업 선생님이신 퉁이부동산 김재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퉁이부동산 컨설팅 김재근 소장입니다. 이번엔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네.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네네. 그것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참고로 이 영상은 절대 정치적인 영상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정비사업 전문가 그리고 도시계획을 배우는 입장에서 조금 현실적인 얘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네.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양쪽을 다 비판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누구를 비판해? 우리를 누구를 비판해? 그러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김정수 의원이나 저나 그냥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발전을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오늘 김재근 소장님의 이 인사이트와 제안은 정책 제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송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뚜미!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바로 타이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빌 사업에 10조 쏟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즌2가 될까? 어떻게 따지면 양쪽 모두 다 비판이 될 수 있는 네. 내용이라는 거 인지하고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희 1부에서 좀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총선 앞두고서 5만 가지 공약사항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알아뒀으면 좋을 거. 네. 서울시에서는 정말 좋은 정책이 하나 나왔다라고 네. 하면서 어떻게 따지면 좀 칭찬에 가까운 영상을 하나 올리긴 했는데 노력을 하고 있구나. 2부는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내용에 가깝습니다. 제목만 보니까 과거에도 이거 예전에 비판하셨던 그 정책인데 이전 정부 비판받았던 정책을 왜 갖다 또 갖다 써?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치권에서 한마디씩 다 하고 있잖아요. 뭔가 지금 워낙 이슈가 많고 또 총선판인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인지도를 높이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워낙 많은 액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하지 않으면은 잊혀질까봐. 그러니까 연예인하고 정치는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안 하면 잊혀지는 거야. 오히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무풀보단 악풀이 낫다고. 맞아요. 그래서 막 약간 노이즈 마케팅 하시는 정치인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죠. 진짜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네. 논란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실 뭐 국회의원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국회의원 후보들이 막 5만 가지 정책 내놓는 거는 전 사실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아예 보지도 않아. 제가 몰랐잖아. 그 정책이 있는지도 네. 몰랐잖아. 청와대 이전 맞아. 이런 거 뭐 관심도 없습니다. 현실 가능성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속나라는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을 한 사항이 있어서 네. 아예 무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됐죠. 2024년 3월 19일자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어. 예.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뉴빌 사업을 도입해서 네. 10년간 무려 10조를 쏟겠다라고 합니다. 예. 원도심을 대기조하겠대요. 일단 뉴빌이 무슨 말 같아요? 새로운 빌라? 새로운 뭐랄까 빌이면 동네? 빌리지 뭐 이런 거예요? 제 생각이랑 완전 똑같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뉴빌 사업 봤을 때 또 안 네. 그래도 이거 뭐 빌라를 새롭게 뭐 현대화를 해주겠다, 네.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해주겠다 네. 이런 얘기들 있길래 뉴빌이 뉴빌란가? 네. 정답도 맞추셨는데 네. 뉴빌리지래요. 아 뉴빌리지 그렇죠. 사실 아마 뉴자 자꾸 붙이는 거는 네. 뭐. 뉴딜을 노렸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네네. 사실 뉴딜은 이미 먼저 썼죠.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 도시재생 뉴딜로 먼저 썼다 보니까 아예 또 쓸 수는 없고 아마 이거 제안한 사람은 물을 탁 치면서 뉴빌리지 괜찮다 네네. 하면서 의미도 통하고 약간 뉴딜 느낌도 나고 그러네요. 뉴딜 뉴빌 이러면서 했었을 텐데 결국은 뉴빌라든 뉴빌리지든
이게 단독주택, 빌라, 네. 재정비를 도와준다라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사업인가 한번 보게 되면 아직은 정확한 보도자료는 없긴 한데 네. 이런 빌라들을 새롭게 타운하우스로 짓는다든가 현대적인 빌라, 뭐 신축 빌라로 하든 아니면 좀 개량을 도와주든 뭐 이런 걸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겠다. 네. 노후주택 정비하는 데 있어서 저금리로 융자도 해주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도 포함해서 공동시설들도 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지하주차장 까는 것도 국가 재정으로 도와주겠다. 라는 네.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자마자 도시재생 뉴딜이 떠올랐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언론사에서 네. 바로 최근에 네. 바로 이거 발표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거 뉴빌 사업이 사실상 문재인 때 도시재생이랑 판박이 아니냐 닮아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보다 보니까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이 아니라 기존 모습 유지하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라는 거창한 방안이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실패했었던 이런 뉴딜이랑 전반적인 사업 방향성이 비슷한 것 같다. 약간 다르다라고 주장하지만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뭐 공동 편의시설 이런 거 넣어준다라는 게 뭐 크게 다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뭔 차이가 있느냐를 떠나서 그럼 일단은 뉴딜은 뭐였냐? 도시재생은 뭐였냐? 우선 기본적으로 뉴타운이 있었었잖아요. 그동안 이 뉴타운들이 있었는데 이 서울의 뉴타운 지역들은 대부분 2000년대 초중반에 지정된 게 끝입니다. 왜냐? 박원순 전 시장님 통치 기간 한 네. 거의 9년 동안 네네. 있었던 정비사업을 해제하면 해제했지 신규 지정을 안 놨기 때문에 그렇죠.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00년대 중반 때 지정된 게 그대로고요. 지금 새롭게 지정되는 뭐 신통기획이다, 모아타운이다 라는 거는 오세훈 시장님이 새롭게 이제 재취임하면서 네. 등장하는 사업들이지 다 옛날 옛적들 사업이었다라는 겁니다. 다 2000년 초반이네요, 진짜. 네.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했었었냐. 네. 2012년도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뉴타운 재개발을 사회적 약자보호형으로 전환하겠다. 저 뭐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좀 진보 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정말 안 좋게 봅니다. 진짜 서민들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젠트리피케이션이다. 그러면서 옥탑방 체험도 해보시면서 네. 여기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강북구 가셨죠. 그렇죠. 산양동이었나? 무슨 네. 그런 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재개발 지역들 많이 해제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개발 해제가 네. 그냥 멋대로 해제한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해제하겠다고 뭐 동의서 내고 뭐하고 한 대들을 해제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동의서 안 낸 곳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2010년도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직권해제 지지부진한 곳들은 직권해제까지 하겠다. 맞아요. 저거 되게 충격적이었어. 네. 주민들의 의사 상관없이 네. 해제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직 2구역이랑 네. 장인 15구역 같은 경우는 반발해서 서울시 상대로 소송 걸어서 대법원 이겼잖아. 승소 끝에 네. 조합이 부활했는데 네. 그동안 돈 날리고 그렇죠. 뭐 시간 버리고 한 건 누가 보상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거기 또 사직 2조 같은 경우는 알받기 했잖아 서울시가. 그렇죠. 네. 이거 너무 웃겼어 그게. 그 사이에 신축들 들어서고 이것도 문제고 아무튼 네네. 그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네. 많이 해제했어요. 네네. 거의 한 400개 가까이 해제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해제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제하고 알아서 잘 살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도입한 게 있으니 바로 도시재생이었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1호 사업지를 2016년도 7월 달에 지정했어요. 맞아요. 어디? 사실 저는 창신숭이는 정치인들의 약간 피해 지역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형 도시재생 1호가 창신숭이인 거는 노렸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세훈 전 시장일 때 네. 재개발을 지정한 게 거의 없어요. 그때 이제 한강 르네상스 얘기하면서 전략정비구역들 하다가 그렇죠. 뭐 다 해제되고 뭐 정확히 지정도 안 되고 유일하게 지정된 게 성수전략정비구역 맞습니다. 이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창신숭인 뉴타운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전시장 업적 지우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호로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뉴타운 1호 출구 전략
지역에서 해제하고 네. 도시재생 1호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네. 간판을 바꿨네. 네. 또 역사는 반복된다고 네. 오세훈 시장 들어서서 이것도 전 노렸다고 봐요. 네. 1호 도시재생 출구 전략도 창신승인이었고 1호 신통기획 지정도 창신승인이었습니다. 네. 문제는 네. 이게 서울시는 서울시들이 이렇게 했었었고 이제 대통령 공약도 도시재생이었습니다. 네.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 보게 되면 부동산 사항들을 한번 봤을 때 네.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들어봤었던 도시재생 뉴딜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렇죠. 매년 10조씩 해가지고 50조를 쏟아붓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 매년 10조 네. 이렇게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되셨죠. 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들을 활성화하겠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막 우리 막 발표들 하고 선정하겠다 뭐다 이제 움직였었죠. 그래서 야, 18년도에 막 이낙연 국무총리였구나. 네. 그러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이들 지정했는데 여기 이제 나오죠. 서울역도 있고 서울시 내에서도 많이 있었었다. 근데 여기 말고도 지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도시재생 뉴딜들을 했는데 창신승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뉴타운 지정이 2007년도에 됐다가 2003년도에 해제됐다가 시범 도시재생으로 갔다가 지정이 되었었는데 근데 여기가 마중물 사업이 2020년도에 끝났어요. 아. 그러면 뭐가 달라졌겠네?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여전히 이 동네를 보게 되면 노후도가 장난 아니에요. 빌라만 있지 뭐 가면 네. 똑같죠. 뭐. 언덕이고 네. 중간중간 막 파란색들이 있는데 빠숑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알박기나 신축을 서울시가 나서서 한 거예요. 이 파란 거가 그 신축 빌라 업자들이 막 지은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창신승인은 사실 그렇게 차가 오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공사하기 네. 어렵거든요. 맞아요. 서울시가 신축 알박기를 한 거예요. 네. 이랬었던 계단을 네. 조금 깨끗한 계단으로 근데 결국은 계단 어렵게 올라가야 되는 건 그대로죠. 현황이 계속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도로 그러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건 똑같아. 그쵸. 그게 핵심이에요. 네. 뭔가 이쁘게 포장을 하긴 했는데 네. 주거환경이 개선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도시재생도 우리 공공재개발 해줘요 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시위하고 왜냐 도시재생 해놨더니 삶의 질이 바뀌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재개발 그때 한창 막 선정할 때 공공하면 사람들이 싫어해도 공공재개발이도 하고 싶어. 왜냐면 재개발을 아예 그동안 막아놨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는 공공재개발로 안 뽑아줬어요. 왜냐? 창신승인 이일 때 1000억 넘게 썼거든요. 그럼 매몰 비용이 되잖아요. 다 부셔버리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이제 안 돼. 너네는 도시재생에 썼던 데는 재개발 못 가. 주민들이 막 소송 걸고 뭐하고 행정심판 청구도 하고 이랬었는데 네. 이제 오 시장님이 등판을 하게 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한 민간재개발 처음으로 발표를 할 때 제 첫 번째 줄에 1번이네 1번. 네. 제가 봤을 때 왜 종로구 창신승인이 제일 첫 번째 있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 것처럼 네. 그거 뷰가 좋아. 아, 뷰가 좋아요? 거기 성곽길이잖아요. 아, 그렇죠. 쫙 서로 내렸다 이러다 네, 보여요. 네. 그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만. 그래서 1호 네. 도시재생 출구 전략을 해버리고 네, 네. 1호 이제 신통기획 선정지역이 돼버립니다. 네. 또 그 다음에 신통기획을 또 지정해주거든요. 여기도 맨 앞에 창신 9구역 19역도 맨 앞에 아주 보란듯이 적어놓죠.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용산구 서계천 파동입니다. 서울역 바로 옆에 있어서 위치는 정말 좋아요. 문제는 네. 우리가 서울역 동측편은 네. 정말 빌딩들도 있고 잘 개발이 돼 있는데 서측을 보게 되면 바로 서울역에서 바라보는 뷰가 이래요. 지방에서 우리 올라오려고 하면 뭐 물론 다른 역에 내릴 수 있지만 서울역으로도 많이들 오잖아요. 네. 근데 서울의 얼굴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난잡하죠. 여기를 도시재생했지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여기도 돈을 엄청 썼습니다. 뭐 마중물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핵심 사업 서울역 일대에 1000억을 쓰고 일반 사업으로 갔다 또 1400억 원. 한 2000억 원은 그냥 썼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나 보면 그냥 녹아 없어졌습니다. 썩어가던 거를 조금 이쁘게 꾸미고 창신숭인과 비슷하게 애초에 골목이 이러잖아요. 네. 그런 이런 동네인데 지금 현재도 가보면 그냥 뭐 이렇게 계단 이렇게 좀 깔고 뭐하고 이게 다인 거예요. 페인트 칠하고 계단만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상가들을 한 평째 두 평째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들 같이 했죠. 사회적 기업들을 네. 도와주는 게 옳고 그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예, 일단은 그렇게 예,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몇 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산 공실들 되게 많았었는데 그 지산들 그 공실 난 것들 사회적 기업이 다 들어갔어요. 월세를 다 대주니까 실제 거기다 다 썼어요, 진짜. 예, 왜냐면 이제 그 지산 아마 그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갑자기 공실인데 들어왔는데 누구 사람들도 없어. 근데 월세는 다 꼬박꼬박 안 밀리고 나와. 가보면 간판은 하나 있고 사람은 없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네. 길이 좁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포크레인도 큰 게 못 들어와요. 완전 미니 포크레인이나 네. 아니면 공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미니 포크레인도 못 들어오는 데들도 있어서 네. 공사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인력을 거의 오토바이 크기의 포크레인이 있어. 나 그런 거 처음 봤어 진짜. 요만한데 진짜 거기서 네. 포크레인 하고 있더라고 진짜. 네. 막. 네. 효율성도 안 나오죠. 네. 그래서 평당 2천만 원이 들어갔대요. 이거 맞는데 요즘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뭐 한 몇 년 지난 평당 1천만 원 시대 되는 거 아니냐 뭐다 이러고 있는데 시대를 앞서 나가서 평당 2천만 원을 쓰시는 네. 이게 내 돈이었으면 이렇게 썼을까? 저건 공사 원가가 아니고 인건비였을 거예요, 인건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써서 이게 잘 활용되냐 하면 네네. 주민들도 이 돈 써서 이렇게 할 가치가 있었는지 잘 모를 것 같고 네. 이게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전망대를 설치했어요. 문제는 현황이 이런 쓰레기장이에요. 분리수거할 데도 없는데 네. 그런 주민들 필요시설도 안 만들면서 이런 전망대에다가 그냥 수억 원을 사라졌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다 차라리 집화장을 만들든가. 저희 가면요.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하지 마십시오. 방송 계속 나와요. 저희 어딘지 아는데 그 방송 자동으로 나와 또. 그렇죠. 뭐 여기 CCTV 있네요. 그러니까 가면 소리가 나온다니까. 네. 지금 뭐 녹화가 되고 있으면서 막 보이지 못하게 하는데 꼭 다 갖다 버리던데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아 우스갯소리 이게 벽화 칠해주는 사업 아니냐. 그렇죠. 이화동이죠. 이화벽 혐마을. 네. 네. 그렇죠. 일단 도시재생 그렇게 갔었던 서계청파동도 결국은 다 재개발로 가버립니다. 그럼 여기 들어갔었던 천억 원 넘는 비용들은 다 매물 비용으로 사라질 운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도시재생에 대한 비판. 네. 근데 다시 이제 뉴빌 사업으로 돌아왔을 때 네. 도시재생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오케이. 네. 그건 나도 싫어. 근데 뉴빌은 그게 아니야. 뭘 모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 할 수 있을 텐데 뭡니까? 그런데 여기 보다 보면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이거 벽화 그리식 재생이 주민 삶에 도움됐냐 얘기하면서 도시재생을 비판하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잘 모르겠어요. 뉴빌 사업으로 갔을 때 노후 단독 빌라를 현대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타운하우스, 현대적 빌라, 재정비, 그리고 뭐 CCTV, 주차장, 폐쇄로 시설, 운동시설, 주민공동 설치, 네. 주차장도 지원해주겠다라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 소규모로 정비하는 거지 도시재생 벽화치라는 거랑은 다르다 볼 수도 있어요. 네. 문제는 일단 소규모라고 하니까 그럼 또 모아타운이랑 뭔 차이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오세훈표로 해가지고 막 2022년도부터 막 움직였었죠. 근데 모아타운조차도 저는 좀 비판적인 영상들을 많이 찍었었는데 사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모여가지고 모아타운이 된 거예요. 네. 차라리 재개발로 가지 왜 이렇게 모으지?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모여서는 좀 뭔가 겉에서 봤을 때 하나의 대단지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범사업지로 가던 범동이나 면목동은 네. 또 건설사를 어떻게 통일해서 가는 움직임을 보여줘도 근데 다른 사업지들 같은 경우 이제 모아타운 가는 데들이 H사, 우리는 뭐 G사, 네. 우리는 A사, 뭐 우리는
D사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뭐야가 될 수가 있겠죠. 각각 다른 거가 될 수도 있고 또 문제는 뭐 모아타운으로 가게 되면 지하주차장도 통합해서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예를 들어 이 구역은 해제돼. 그러면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네. 그러면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 했었을 때 동시 착공하지 않는 이상 지하주차장 통합도 어렵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럼 속도를 같이 할 거면 굳이 사업주차장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결국 각각 나홀로 아파트들이 난립돼 있었던 거를 모여서는 한 2, 3천 세대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냥 2천 세대짜리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2구역 해제되고 4구역 해제되고 그러면 이 동네 개발 효과가 그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게 되면 사실 소규모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했어요. 근데 뉴빌 사업으로 가게 되면 얘보다 더 소규모로 간다는 거거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도 더 작게 그냥 우리 이 동네만 우리 뭐 신축 뭐 하려고 하는데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정책 금리 해주세요. 뭔가 기반시설 세팅할 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좀 이따 더 얘기해드리고요. 네. 일단 소규모로 가게 되면 문제점들이 단순히 정비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일단 공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지 않은 네. 600여 세대인 홍제3구역 같은 경우는 평당 800만 원 후반이 뭐예요? 거의 900 가까이를 불렀다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낮게 합의가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합의는 안 됐거든요. 네. 이렇게 부른 것도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다른 애들보다 비싸게 부른 것도 있고 신당 9구역은 더 심각합니다. 여기는 세대수가 300여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840만 원대로 갔다가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됐어요. 그런데 더 쪽에서 가게 되면 공사비는 더 들어갈 거고 애초에 그렇게 뭐 몇십 세대도 안 짓는 단지들이면 몇십 세대가 뭐예요? 그냥 뭐 다섯 세대, 열 세대 모여가지고 우리 하겠다라고 하는 규모도 지원해줄지 정확한 규모는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만약 진짜 소규모로 가게 되면 이거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도 안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무엇보다 이런 노후빌라 현대화는 근본적인 지역 개선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처럼 이런 뉴빌 사업을 가게 되면 주민들은 찬성하고 일단은 우리 여기 해줘요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도시재생도 그랬거든요. 왜일까요?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정부가 우리 집 앞에 조금 뭐 해주겠대, 벽화 칠해주겠대, 안 칠하는 것보다는 칠하는 게 이쁘잖아요. 그냥 CCTV 설치해주겠대, 설치해주면 좋잖아요. 지하주차장 깔아주겠대, 깔아주면 좋잖아요. 당연히 그런 건데 도시재생은 사실 너무 보존 위주였었어요. 지하주차장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냥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거는 주차 대란, 그리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시설, 너무 가파른 계단들 이런 것들이 힘든 건데 이런 기반 시설들을 확충해 주려고 하면 뭐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냐면 수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도로가 너무 좁았어. 도로를 넓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도로를 넓히려고 하다 보면 수용당하는 집들이 존재하겠죠? 네. 아니면 제 값을 쳐주든가.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그런데 애초에 그분들의 입장이 철거 방식은 너무 파괴적이다. 네. 보존을 해야 되고 서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네. 프레임에 씌워졌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진짜 핵심적인 사업들은 못한 거예요. 주거 환경 개선시키려다 보면 길을 넓히고 기반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돈이 들어가도 그런 데서 써야 될 것을 그냥 그러면 또 자가당착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죠. 진짜 서민들이 또 쫓아내네? 또 주민들이 또 반대할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하고 싶지는 않으면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돈 쓴다는데 우리가 막을 거 없잖아.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 네. 역시도 뉴빌 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지역이 빌라 너무 막 살기 힘들어. 험난해. 정부가 여기다가 100억 쏟겠대. 당연히 땡큐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가는 건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건 매한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그 신청한 지역이 있는데 그게 대로변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디 빌라 한복판에 있어요. 거기를 정비는 했어. 뉴빌로 뭐 주차장도 뭐 만들어줬어. 근데 소방차가 막 못 지나다니는 거는 미안하지. 오히려 서울시 같은 경우는 4m 도로도
막 주차 대란이 힘든 심각하니까 사실상 거기 불법 주차들 다 놓잖아요. 네. 그럼 소방차가 못 지나가니까 이거를 6m로 확장하겠다라는 안까지 발표하는데 역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건 거죠. 네. 그러면 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재개발 망치고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이 뉴빌은 재개발이 어려운 데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재개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너가 말하는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쪼개기를 하고 재개발 어렵게 하고 매몰 비용 되고 이럴 일은 없어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애초에 재개발 사업성이 왜 안 나올까요? 일반 분양이 안 되고 그쵸. 주민들이 왜 재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이 있었을까요? 분담을 많이 납부하니까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하다못해 창신승인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멋대로 해제한 게 아니라 주민들 동의받아서 해제하고 도시재생도 원해서 그냥 갔는데 삶의 질이 10년 동안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내 돈 내서라도 재개발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통기후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이 잘 추진이 안 되는 데는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보고 진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오면 그 돈을 그 서민들을 위해서 써주면 우리 재개발의 활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돈, 앞서 그 도시재생하는데 50조, 50조를 재개발에 썼었으면 진작 재개발 다 됐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윤 대통령께서도 이 10조를 엉뚱한 데에다가 쓸까봐 그게 걱정된다라는 것이죠. 창신승인 같은 경우도 예산 전수조사를 했대요. 보니까 주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하니만 못했다.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낫지 않겠냐. 돈을 천억 넘게 썼는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동네 와본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당장 뭐 하긴 했는데 소화시설도 비치가 안 돼. 뭔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됐어. 주차 문제도 전혀 해결된 게 없어. 오히려 악화가 됐겠지. 사람도 많이 오면. 네. 그리고 도로 확장? 이거는 예산이 아예 없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로를 확장하려면 집을 다 사야 되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주민들은 또 어디로 가냐. 이런 딜레마가 있다 보니까 애초에 신경을 안 쓴 거죠. 정비 사업에다가 이 예산들을 지원해 줬으면 진작에 창신승인은 싹 정비가 되고 주민들의 삶도 개선됐을 거다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구역만이라도 먼저 갔었으면 성공했을 거잖아요, 100%. 그러면은 동력이 됐을 텐데 그냥 묵고를 못한 게 너무 창신승인은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긴 해요, 진짜. 사회 자체가 좀 너무 잘못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안 그래도 강남과 강북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균형발전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 인프라도 중요하고 한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강북도 사람 살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성동구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동구가 지금이야 마용성 중 하나지만 사실 20년 전, 30년 전 성동구는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었어요. 네. 진짜 험악한 동네였거든요. 광진구가 훨씬 더 비쌌죠. 그럼요. 거긴 고급 빌라, 고급 주택 지어주고 워커힐 있잖아요. 워커힐. 그렇죠. 광장동, 막 현대 아파트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예, 학군도 좋고. 지금도 학군은 광진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광남 학군 아닙니까? 광남 학군. 네. 그런데 성동구 집값이 이렇게 비싸진 거는 재개발하고 나니까 입지가 다시 지금 보여주는 거죠. 동호대교 건너서 성수대교 건너서 바로 압구정이네. 네. 3호선 있고 2호선 있고 5호선 있고 수인분당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괜찮은데? 진짜 그렇다고 막 강남 사람들이 막 성동구 가야지 이러진 않겠지만 네. 강북 사람들이든 아니면 좀 자금적인 예산 봤을 때 중산층들이 그래도 성동구 정도면 좋지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사람이 살 곳을 많이 늘려줘야 분산이 되는데 수요가 네. 근데 수요 분산이 안 되고 계속 예를 들어서 성동구가 그 모양 그 꼴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계속 빌라촌이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우 성동구는 요즘 사람 살 동네가 아니야. 강남을 더 가든가 네. 더 비싼 돈 주고라도 가든가 아니면 광진구로 가든가 아마 이랬겠죠. 네. 즉 그렇게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모아타운도 쪼개기 아니냐. 규모로 가야 되는데 몇백 세대짜리 쪼개는 단지들을 여러 개 만드냐라는 것도 비판했는데
뉴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쪼개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군데군데 신청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이거 재개발도 안 돼요. 여기가 포함된 곳은. 너는 비판만 하지 말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예.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아예 뉴타운이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부가의 뉴타운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네. 보다 보면 부가현 1-1, 1-2, 1-3 여기는 쫙 이제 아파트들 들어섰고 부가현 3구역 있고 부가현 2구역 있죠. 재개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애초에 광역으로 뉴타운이 왜 출발을 했느냐라는 생각해보면 재개발로 그전에는 뭐 구역구역별로 했었었지만 사실 도로망이 제대로 세팅이 되려면 인근까지 그 도로 자체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기반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재개발 하나하나마다 기부채납하는 것은 있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뭐 하나 시설 넣기에는 너무 짜투리 땅들인 거죠. 아예 뉴타운으로 광역적으로 묶게 되면 도로망도 쫙 한번 순환도로도 만들어버리고 녹지축도 한번 만들어주고 초등학교 예정 부지도 놓고 제대로 도시계획적인 측면으로 정비를 해나가자. 뉴타운이 완성된 곳들은 예전에는 오이씨 그 동네 뭐야 했었던 데들이 다 좋아지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관공서를 넣는 곳들도 있고 주민 편의시설들을 넣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도시계획상 이런 도로들도 맞춰가지고 이제 개별적인 뉴타운을 그렇다고 한 번에 뭐 1만 세대 한 번에 뭐 세대수 큰 데는 3만 세대 이걸 한 판에 가는 건 너무 크니까 2,000세대, 3,000세대 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구역별로 가는 건 거죠. 또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틀, 정비계획이죠. 여기는 정비계획상의 기준 가지고서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게 뉴타운인데 도시 환경이 개선되고 그쵸. 주민들 입장에서 여기 살만해지네 라는 게 되는 건데 그럼 이 재개발 활성화라는 거는 별개 활성화가 아니에요. 앞서 1부에서 서울시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하자. 300만 원이 뭐냐? 원가 인정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매입비용, 애초에 그런 거를 삥을 뜯으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그런 현실성, 뭐 너무 특혜를 주는 거는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진짜 서민들, 원주민들한테는 좀 저금리로 대여를 해준다든가 진짜 쫓겨나가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갖다가 지원이나 아니면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서 어쨌든 공공시설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값어치를 제대로 쳐주든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윤 대통령님이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정비사업에 대한 아니면 뭐 빌라에 대한 개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의 의견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네. 후보자 시절에 발언한 사항들 보다 보면 소규모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또 이 장관님께서는 자꾸 아파트 중심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 같다.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죠. 여기 얘기했죠.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이거는 박상우 장관님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조금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개발 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하겠다. 라는 발표를 했었고 이게 한동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정비사업을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없어요. 원래 재개발은 노후도만 보고 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재건축이 한다 하더라도 노후성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 네. 우리는 보통 노후도라고 하죠. 네. 노후성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대통령께서 뭐 도정법에 뭐 이런 걸 알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장관님이 막 이러이러한 대책들을 하려고 해요 라고 설명해 줄 때 노후도라고 얘기했겠죠. 네. 뭐 노후도나 노후성이나 뭐 그냥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뜻만 통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정식 용어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했었고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노후성이라는 단어가 이 이전에 쓰인 적이 있나 검색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이런 사항들을 미리 언급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대통령이 얘기하고 국토부가 마련한 그런 모형새가 될 수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죠.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실제로 대통령이 말하고서 네. 이후 2023년도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 네. 이제 노후도에 대한 기준들을 대폭 완화하는 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준비를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급하기 전에 이미 국토부 차원에서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양새가 저는 조금 생소합니다. 빠숑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전 장관님이 누구였죠? 이전 장관님이 누구였어요? 원희룡 장관님. 아, 원희룡 장관님이죠? 어, 벌써 잊어먹었어요. 계양구에 계셔가지고. 네. 원희룡 장관께서는 이런 행위를 안 했어요. 네. 본인이 나서서 내 이름으로 갔다가 계속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네. 하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은 장관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정치인에 가깝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 이름이 내걸리기를 희망하시는 분. 뭐 대선 주자시니까. 뭐.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내 이름을 빨리 알리고 네. 최대한 많이 알려서 내 인지도를 쌓는데 열심히 장관직을 활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우리가 이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조하는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현 장관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국토부 통이었었잖아요. 평생을 뭐 국토부에서 일하셨으니까. 애초에 국토부 출신이었다 보니까 원래 공무원들 하는 일이 좀 준비하고 뭐하고 그쵸, 보고하고 그쵸. 이런 네. 거니까 내가 스타가 돼야지 하면서 막 활동하기보다는 보조, 보좌 이런 그쵸, 쪽인 그쵸. 거죠. 그러니까 네. 국토부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딱 얘기하면 대통령이 딱 먼저 이제 뭐 언급을 해두면 이제 언론에서 받아쓰고 그러면 또 아무래도 그냥 국토부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좀 네. 부담도 낮아지고 네. 이런 모양새 서로 그쵸, 윈윈할 그쵸.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계속 똑같단 거죠.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빌라 지역도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툭 던진 약간 총선 직전에 이벤트성 발언이라기보다는 네. 국토부의 사전 조율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했을 때도 3월 19일이었는데 뒤에 뉴빌리지 조감도 하면서 이런 곳까지 다 만들었어요. 네. 이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국토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만들었겠죠. 아니다 할까? 바로 그 당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게 되면 뉴빌리지 해가지고 이미 다 걸어놨어요. 네네.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뉴빌리지 하면서 보도자료 쫙 뿌리기 시작하겠죠. 네네. 뉴딜과 뉴빌의 차이가 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사실 조금 우려스럽다. 네. 주택 보급률 통계가 의미 없다는 얘기들은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네. 통계는 필요해요. 근데 네. 진보 정치인분들이나 진보 경제학자분들이 이렇게 쓰죠. 대표적으로 김현미 전 장관님 2020년도 때네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간 거는 초과 수요 때문이다. 불로소득을 때려잡아야 된다. 주택이 빵이었어야 밤새도록 공장 돌리겠다 얘기해가지고 빵뚜아네트 얘기됐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셨잖아요. 이게 주택 공급 충분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원희룡 장관님께서도 PIR 18배 이건 미친 집값이다. 망국적 집값. 집값 파양은 불가피하다. 그때 스타 강사 원희룡 하면서 막 유튜브에 막 찍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집값 관련해서 뭐 일단은 그전에도 얘기한 비슷한 얘기도 한 적이 있었으니까 이 집이 어디에 위치했냐 이런 얘기는 뻔한 얘기니까 안 할게요. 서울 집값이 비싼 거고 서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어요.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또 하다못해 서울은 주택 보급률도 100이 안 된다. 네. 이런 뻔한 얘기를 넘어서 네. 서울의 주택이라고 가정해도 2024년도 3월달 KB 평균주택 가격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평균은 아파트 평균은 12억이에요. 물론 이게 높죠. 그러니까 연봉 대비해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연립주택, 즉 빌라 평균은 3억 2천밖에 안 돼요. 사실 평균에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평균 오류가 있죠. 그치, 고가 주택들이 약간 평균을 왜곡시킬 오류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위 가격이 또 중요한 건데 네. 딱 전체 100이 있으면 정가운데 가격이 얼마냐라는 게 중위값이죠.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5천만 원. 근데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2억 7천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2억 7천 이게 뭐 물론 비싼지 싼지는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 소득 수준 대비해서 서울의 내 집 마련이 2억 7천이 불가능한가? 이런 6억 이하 주택들은 저금리 정책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취득세도 감면해주고요.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감면. 그러면 취득세 0원이에요, 0원.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200만 원 빼주면 되게 크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 사실 아무리 연봉이 얼마 안 돼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PII 18배가 어쩌고 뭐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포인트가 이제 드러난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라는 거를 정책 당국자들도 인지할 필요가 있던 거죠. 또 수고했어. 와. 제가 성동구 거주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예. 사근동 마장동 일대에서 예. 오래 살았었다가 네. 옥수 13구역 재개발되고서 네. 지금 옥수동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네. 옛날 옛적의 옥수동 사진이랍니다. 정말 달동네네. 아 저거 맞다. 그 예전에 달동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서울의 달 전에. 더 전에? 서울의 달 20년 전에. 20년 달동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거예요 저거. 저기다가 달동네 딱 써고 네. 떠요 화면이. 네. 기억난다. 옥수동. 저희 여기 막 철거할 때 뭐 제가 여기 카메라 들고 그때는 재개발이 뭔지도 잘 모를 때 방학 때 아버지가 너 사진 좀 찍고 와 해가지고 사진 찍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진짜 이런 동네가 네. 지금은 천지개벽했지만 재개발을 하고 또 재건축도 하니까 그쵸. 근데 예. 이 모양 이꼴로 20년 30년 동안 보존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이게 보존할 가치가 있냐 없냐는 모르겠는데 이대로 남아있으면 지금의 옥수동 이미지가 아니었겠죠. 그렇죠. 지금 저 비슷한 이미지가 하나 있긴 하네요. 부산 가면은 감천문화마을이라고 뭐 어딘지 알죠. 예. 거기도 무슨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도 뭐 도시재생한다고 뭐 그러긴 했었는데 우리가 진짜 뭐 재생 무조건 저도 뭐 철거 일변도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한옥마을 다 부셔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데든 보존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이런 동네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이 동네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체험 말고 그 아예 이 동네에 내 집 마련해가지고 여기 계속 살면서 이 동네 주민들이 너무 좋고 보존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제가 안 말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말에 신뢰성이라도 있어. 그 동네 좋아서 하는 얘기구나. 근데 그 동네 살지도 않으면서 아 서민들 쫓겨나가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는 진짜 그분들을 위한 건지 오히려 진짜 서민들을 위하는 거면 오히려 여기 재개발, 재건축 지원해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들을 좀 더 해준다든가 네. 분담금 낼 돈이 없으신 그런 서민분들한테는 저금리 대여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좀 지원해 준다든가 네.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재정착을 못하는지를 연구해서 그걸 활성화할 생각을 해야지 보존, 벽화 이래버리면 소방차가 못 지나요. 불 나면 대형 참사가 납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거죠. 보면 좋을 만한 자료 하나 가져왔는데 서울시의 반지하주택 분포도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강남처럼 정비가 된 곳들조차도 맨날 물난리 나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딱 보면 우리 아파트가 아닌 데들이죠. 잠실에서도 이렇게 아파트 있는 데가 아니라 빌라 있는 데들. 이런 곳들이 반지하주택들이 많은데 이게 그냥 계량으로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정비를 해야지 되는 건 거죠. 도시재생 사업조차도 이게 건물 정치인들의 나눠먹기 사업이다라는 비판들이 그때도 있었었어요. 네. 도시재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진짜 주민들, 그 거주민들한테 쓰인 돈들이 과연 절반은 될까 싶긴 해요. 물론 시민단체도 좋은 시민단체도 있겠죠. 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시민단체나 아니면 본인들 급여로 그냥 줄줄줄줄 사야 나가고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이 씌워진 지역사업에 쓰인다든가 결국은 돈은 있으면 쓰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오히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해도 국가가 너 서울시는 돈 많잖아 하면서 뭐 국가예산이 그렇게 안 갑니다. 네. 다 지방으로 흩뿌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 건데 그때는 50조였는데 지금은 10조가 비슷한 의미로 지역사업이라면서 쫙 흩뿌려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진짜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하면
진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주거 환경, 이 개선을 위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지금이 정비에 대한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노후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져요. 서울시로만 한정해서 봤을 때 30년 넘어가면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하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20년 넘어가면 노후불량건축물이고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 존은 30년이 넘어가면 노후불량건축물. 그런데 30년 넘어간 애들의 비중이 와, 2015년도만 하더라도 13%였는데 지금은 23.6%입니다. 네. 숫자가 정말 가파르게 올랐는데 서울이 늙어가는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이 통계를 잘 보게 되면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공급 과잉 얘기가 있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막 공급 과잉이라 집값 떨어진다, 헬리오시티 1만 세대 공급 물량 폭탄, 강동구 3만 세대 입주 폭탄, 뭐 이런 얘기 나올 때였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때 정비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그 전에 활성화 됐었던 게 입주를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정말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아파트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정비 사업들을 사실 그동안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도시가 지금 늙어가게 되면 슬럼화되는 곳들이 등장할 것이고, 사람들이 왜 빌라를 안 찾냐, 장관님께서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왜 아파트만 좋아해? 빌라 살아. 빌라도 살기 좋게 해줄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빌라에 사람들이 왜 안 가는지를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진짜 지원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면서 옳은 정책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뚜미! 재생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시급한 게 벽화를 그려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들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만한 주택들을 제공하는 측면들로 한번 고민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치적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한 일 중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부동산 정책이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공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예, 제가 그냥 기억하는 한도에서 한 3, 40년 되겠죠. 그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안정시켰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에 200만 호를 짓지 않았으면 지금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그 200만 호가 김재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30년이 됐어요.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있었던 일이니까 딱 30년이 넘었는데 그 다음 세대 이 200만 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해보는 것들, 정비사업에 대한 것들도 한번 진지하게 진짜 고민하게 될 타이밍이 아닌가, 정말 황금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해봤습니다.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오늘 뭐 이게 사실 보다 보면 둘 다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정치적인 뜻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진짜 우리 동네가 개선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 예산을 쓴다면 어떤 식으로 쓰는 게 효과적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 더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달에 더 재밌는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